국민들의 높은 희생과 인내로 코로나19를 다시 이겨내고 있습니다. K-방역 실패론을 운운하며 정부를 흔들며 심지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하는 세력이 있지만 모든 통계 수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방역 모범 국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은 다시 일어서서 달릴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퇴치를 위한 거리 두기로 서울 명동부터 전주 한옥마을까지 한산해진 거리를 보면서 초유의 재난에 맞서 오늘도 삶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시는 자영업자, 영세사업자분들의 어려움을 절감하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포함한 상생의 길을 적극 열어내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부와 국회의 역량을 모으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치검찰의 준동이 여전합니다. 어떻게든 검찰 선배에게 면죄부를 안기려 했던 김학의 사건이 아쉬웠는지 기어이 흠집을 내고자 과거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아래 이루어진 긴급 출국금 처분에 마치 심각한 불법이 개입된 것처럼 연기를 피워올리는 것이 한 예입니다.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패 척결 및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후보자들의 의지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공소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은 일이지만 내내 극우적 시각을 감추지 않았던 한 만화가가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내비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청산하고 어떤 정의를 회복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우치게 합니다.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구체제의 뿌리가 단번에 뽑힐 수 없다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기어이 뽑아내야만 하겠습니다. 박근혜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적 정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정경유착 범죄에 대한 판결에 주목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재벌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가 죽은 권력에 대한 것과 동일한 것일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하수인이었던 김기춘, 우병우에 대한 사법 판결이 올바르게 규결될지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단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도 자정하지도 못하며 구시대의 뿌리를 부여잡고 역사를 되돌리려 발버둥치는 수구 정치 세력의 행태를 개탄합니다. 열린민주당은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받은 상처를 헤아리고 치유하는 제도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불의하고 부패한 세력이 더 이상 이 땅의 소중한 역사를 더럽힐 수 없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